여심을 뒤흔드는 마성의 남자 소지석, 자타공인 매력력 공효진, 드라마 죽은의 태양으로 뭉친 두 사람을 한밤에서 만났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연기할 때 자꾸 만져요. 틈만 나면 만지려고 해서 붙여놨어요. 말하지 마세요. 과연 뭐가 나갈까요? 최강 비주얼 커플의 화려한 입담 퍼레이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늦은 밤 촬영 현장에서 만난 공효진 씨. 이번에도 역시 독특한 캐릭터로 개성 넘치는 연기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메이크업이 독특해요. 소희섭 씨, 공효진 씨와의 호흡은 어떤가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여배우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SBS 드라마에 첫 출연을 하게 된 서인국 씨. 저는 걱정이 있어요. 때문에 잘생겼다는 게 나오는데 잘생긴 편이 아니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살짝만 배려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생겼는데? 네.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진 음침하고 눈물 많은 여자 태공실. 하지마. 꺼져, 태아. 민색하고 오만방지한 재벌남 주중원이 만드는 달달하면서도 오싹한 이야기, 죽음의 태양. 아직도 내가 김일중으로 보이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안방극장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공포 커플을 만나기 위해서 무섭다, 제가 진짜,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여러분, 간지러워. 기대하세요. 공유야, 좋아. 귀신과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사랑스러운 배우 공효진. 귀신도 설레게 할 것 같은 출구 없는 매력의 소유자 소지섭 씨와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곳이 여의도입니다. 지금 가발 여의도 한복판에서 마치 힐링 캠프를 찍는 듯한 느낌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 두 분이 호흡을 맞추시는 건가요? 연기는 처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기다려왔어요. 예, 네. 저도 기다려왔습니다. 실제로 뵈니까 어떻던가요? 뭐 유명하신 대로 소간지님. 또 별명이 저는 소간지고 공블리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연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고 네. 연기할 때 그 네, 특유의 호흡 소리와 연기할 때 그 표정이 있어요. 굉장히 귀여우면서 사랑스러워요.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소지섭 씨 진짜 실제로 좀 과묵하지 않으세요 평소에? 굉장히 과묵하시고요. 제가 계속 가서 말 시켜요. 웬만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잘 못 걸거든요. 네. 근데 와서 너무 쉽게 말을 걸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오늘도 덥다고 휴대용 선풍기를 선물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매너남이시다. 아, 제가 너무 더워서요? 따뜻한 예. 원 플러스 원 행사했어요? 친구지시죠? 멋진 거예요, 저를. 죽은의 태양이 굉장히 새로운 장르라고 들었어요. 로코믹 호러. 로맨틱 코미디와 호러가 섞인 거죠.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떠올리네요. 생각하시는데 무서운 건 없고요. 달달하면서 재미도 있으면서 약간의 놀라는 정도? 안 무서우시다고요, 오빠? 진짜 무서운데, 저. 자기는 귀신을 안 보고 저는 귀신을 안 봐요. 보거든요, 귀신을. 아~ 전 계속 쫓기거든요. 그래서 꿈에서도 쫓기고 있어요. 캐릭터가 이렇게 귀신을 보는 캐릭터.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아, 보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렇죠. 무릎 꿇을 것 같아요. 무릎 꿇는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무서워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마 귀신을 만나면 귀신과도 얘기할 거예요. 신나게 좋아서. 이번에 분장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안 보이세요? 저 다크서클 분장. 괜찮아요? 아, 이거 분장이었어요? 네. 저는 실은 아까부터 좀 약간 좀 미안해가지고. 그쵸, 피곤해 보인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걸 했는데 이게 분장이구나. 그래도 뭐래도 귀여우세요. 괜히 정글리가 아니죠. 작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분장도 마다하지 않는 보석 같은 여배우 공효진 씨. 예전에 홍당무, 미스 홍당무. 말하지 마세요. 얼굴 피시죠. 말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네. 저는 정말 모자도 탈모자만 쓰고요. 예? 저 성격 진짜 털털하거든요. 털보만두만 먹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 비슷하네요, 굉장히. 뭐가, 뭐가요? 아, 스타일이. 그런데. 따라하신 거 아니에요? 따라하신 것 같은데. 색깔까지 비슷하네요. 저는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제가 쫓아온 걸로. 네. 쇼핑몰 사장 역할을 맡은 소지섭 씨의 일명 재벌 패션이 화제인데요. 한여름에도 자켓과 스카프를 입으셨습니다. 패션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깨가 넓어야 돼, 남자. 보인다, 힘들다. 예. 전혀 바람이 통하지 않는 의상으로. 원래 있는 사람들은 예. 더울 때 갇혀 입고, 추울 때 얇게 입고. 그쵸? 그동안 부자 역할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가장 높은 직급, 지금까지 드라마나 영화 중에. 중국집 사장님 아들 정도? 95년 데뷔 이후 소지섭 씨는 다른 남자 스타일과는 달리 유독 재벌 역할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렇네요. 다 못 살았어요. 첫 촬영 나와서 굉장히 어색했어요. 누군가 운전을 해주고 항상 뒤에서 누가 쫓아다니고 예. 옆에서 챙겨주고 저는 말만 하면 되더라고요. 지금은 즐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를 만나서 고생물이 걸렸어요. 자꾸 만져요. 만진다고요? 거듬고.
틈만 나면 만지려고 해서 그냥 하고 있어요. 주로 어느 부위 만지세요? 모든 부위를 저도 귀신 보고 싶어요. 봐요. 혹시 되냐고 만져도 되냐고. 좋아요. 굉장히 즐기면서. 만지는데 돈 받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럼 예? 병원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네, 들어가 보셔야 돼요. 저 특별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궁금하게 하시네. 시청률을 좀 예상하신다면? 23? 너무 과했어요? 전 프로가 너무 시청률이 좋아서 저희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난 15%? 15% 정도? 최근에 조금 제가 좀 주춤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드라마를 꼭 봐야만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거는 만지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만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 만지는 게 왜 만지고 어딜 만지는지 진짜 궁금하네. 주군의 태양 파이팅! 많이 기대하겠습니다.